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추대하느냐,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가 지금 논란거리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이 탄생을 하느냐, 이제 이재명이 현역 의원들을 동원해서 이낙연 신당 반대한다라고 하는 서명운동, 이낙연 포위작전, 뭐 고립작전 이런 걸 펼치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은 오히려 그렇게 이재명이 포위작전을 하면 이낙연 신당은 더 파괴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일부의 그 김종인이라든지 뭐 홍준표가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하는 것, 그건 이제 좀 들어볼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생각, 대부분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이 만약 비대위를 맡아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준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현역 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모두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될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권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 김한길 이야기도 나오고 원희룡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선택권이 사실상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들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그 현역 의원들 의원총회에 이어서 오늘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추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떨 것이냐, 오늘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상관없이 한동훈 비대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본인의 의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 확실한 대권주자로서 국민의힘 비대위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걸 맡는 게 부담스럽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뭐 다른 대안을 억지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전 그렇다면, 당원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사실상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이 중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 공천에 가장 큰 관심이 있고, 총선에 나가면 당선될 수 있느냐, 거기에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다면 한동훈이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겠다라고 하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결심을 했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양을 하면 억지로 이거 지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박수치고 추대하는 뭐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한두 가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시에 당위원장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한동훈 자신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굳은 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장 결정이 되느냐, 한동훈 비대위가 당장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좀 갖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을 갖느냐, 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한동훈 비대위는 선택권이 없는, 뭐 거의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스럽지만 자기 확실한 대권주자인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사실은 용인을 한 겁니다. 또 한동훈 자신도 지금 굳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남아서 뭐 국무총리를 맡든지 여러 가지 대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 자신이 이걸 맡아야 한다, 이것도 뭐 운명이라면 운명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홍준표라든지 뭐 하태경이라든지 그냥 뭐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로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참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입니다. 이게 한동훈이 되면 자신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한동훈의 이름으로 한동훈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민하기 짝이 없는 현안들입니다. 이준석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현안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공천에서 개혁적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반대를 했던 비판을 했던 뭐 한동훈 장관과 사이가 좋든 나쁘든 공천 받습니다. 한동훈은 한동훈 자기 정치의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김한길이나 원희룡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많은 당의 위원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뭐 경험도 좀 있고 이게 공천에서 밀고 당기기도 좀 해보고 그동안에 이런 뭐 물밑에서 거래도 좀 해보고 한동훈은 이게 뭐 씨가 먹히겠느냐, 바늘로 찔러도 이거 뭐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희룡이나 김한길도 그럴듯한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하지 않겠다면 이 원희룡이나 김한길 카드로 뭔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굳이 이런 2차 안까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윤재옥 지금 권한대행도 이런 찬반, 뭐 우려들 이런 목소리를 모두 듣고 있다. 가능하면 빨리 오늘 전체 이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추대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면 빨리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계산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한동훈 비대위는 가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와도 차별화가 될 때는 차별화가 될 겁니다. 한동훈 정치의 계산법은 2027년 대선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부터 한동훈의 정치로 승부를 본다. 저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해야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동훈을 투입하는 것. 윤 대통령이든 뭐 한동훈 장관이든 윤재옥 권한대행이든 모두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의 한동훈 비토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론할 가치가 없고 대부분의 생각이 한동훈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자신의 공천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한동훈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건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정치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안, 우려를 그때부터 제대로 혁신하는 자세로 경쟁력을 보여주면 모두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길 수 있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지금 당원들의 뜻이고 또 한동훈 장관의 각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려하고 논란을 벌이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민주당입니다. 뭐 오늘 이재명이 이낙연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DJ 뭐 영화 시사회입니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낙연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현역 의원들을 동원을 해서 1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낙연 신당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재명이 지금 김부겸이나 정세균을 만나서 소위 이낙연 포위작전, 이 고사작전을 벌인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낙연 신당을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낙연 당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장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재명 사퇴하라, 자신에 대한 이런 공격, 이건 조롱이나 멸시일 뿐이다. 언제나 그런 정치를 해온 것이 이재명이다. 바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신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줄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줄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이유는 이재명이 이 당을 개딸당으로 만들어서 자기 방탄으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동원해서 공천권을 가지고 강압을 하고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가서 무너지느냐. 자,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현역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역 의원들은 이제 당연히 이재명에게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나 이렇게 했으니까 공천 달라 이 소리입니다. 이재명 공천 못 줍니다. 이미 비명 반명의 그 지역구에는 이재명의 측근들이 모두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큰일을 했다. 나를 저격 공천해 달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배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이낙연은 현역 의원들이 없더라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걸고 다른 명분만 제시를 하면서 제3지대에서 움직이고만 있으면 결국은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게 될 겁니다. 이낙연은 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쪽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을 수 없다라는 데서 지금 이낙연 고사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을 만나서 물밑에서 자기가 내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낙연이 그걸 받아들이면 신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뭐 고사작전, 포위작전은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을 더 키워줄 뿐이다. 시간만 늘릴 것이다. 지연시킬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시간의 지연 부분. 오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뭐 227명입니다. 현역 의원들. 모두 모여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면 빨리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일게 되면 우려가 나오게 되면 또 시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 국민의힘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총선에서 승부를 해보려면 한동훈 비대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없는 길을 놓고 한동훈 자신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 김한길도 잡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이 승부를 해보겠느냐. 원희룡으로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볼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이걸 논란을 일으킨다라는 게 필요할까? 빨리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들, 당의 위원장들 공천에도, 총선 승리에도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